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오늘은 운동 루틴을 보여주려고 해요. 압구정에 있는 피트니스 2.0에 왔어요. 여기는 사람 많이 없어서 운동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축구 선수분들은 여기서 PT 많이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미스터 소니. 자, 이제 운동 시작. 오늘은 부스터 말고 그냥 커피로. 자, 이제 몸을 다 풀었고 스트레칭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오늘 운동은 등 운동이에요. 등 운동을 할 건데, 저는 항상 등 운동은 첫 운동은 바벨로로 시작합니다. 바벨로는 뭐 제일 기본이죠. 지금은 영상에서 나오는 세트는 첫 번째 워킹 세트예요. 양쪽에 15kg 넣고 해서 총은 50kg죠. 그 전에는 한번 그냥 무게 없이 바벨로만 이렇게 몸을 풀었고, 그리고 한 번은 40kg에 스트랩 없이 한 번을 세트했어요. 원래 15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4개밖에 안 됐네요. 네, 정신이 없었나 봐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양쪽에 그 빨간 색깔도 하나 나왔죠? 5kg예요. 5kg니까 이제는 60kg. 원래 12개 해야 되는데,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마지막 하나. 끝. 수학은 더럽게 못하네. 네, 안녕하세요. 수학 더럽게 못하는 로빈입니다. 자, 이제 5kg 빼고 양쪽에 10kg를 넣었어요. 그래서 총은 이제 70kg니까 제 몸무게랑 비슷하니까 좀더 힘드네요. 10개 해야 되는데, 자, 과연? 네, 참 잘했어요. 네, 이제 80kg까지 올라갔어요. 이제는 좀 무게가 많이 무거우니까 자세는 조금 안 좋은데, 아무래도 바벨로 같은 경우는 저는 꼭 무겁게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7개 했어요. 자, 이제 바로 쉬는 시간 없이 무게를 빼고 50kg에 내려서 할수 있을 때까지, 영어로 to fail이라고 하죠. 이 드롭 세트로 바벨로 마무리합니다. 왜 늦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늦었냐고요? 지금 30분 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여기 주소를 찍었는데 내비가 마포로 가버렸어요. 참, 여기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나 신사 사거리인 줄 알았는데 딱 표지판 보니까 마포 사거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압구정인데 자기가 마포에 갔다고 했습니다. 뭐 헛소리 같은데 그냥 집에서 늦게 출발했다고 하면 되는데, 뭐 믿어야죠 친구를. 에, 자, 랩불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은 앵글 예. 네, 친구한테 좋은 앵글 부탁드리고, 네, 엉덩이를 다 보여주고 있네요. 오, 벤티 마크까지 다. 오케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랩불단 같은 경우에는 무겁게 안 갔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원래 하는 무게보다 좀더 무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세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마도 친구까지 와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허세를 조금 보이려고. 이건? 네, 그리고 남자들 아시죠?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친구도 분명히 너무 무거운데 소리도 많이 시끄러워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우, 멋있어, 멋있어. 아, 예, 끝났대요. 자,
이제는 제 마지막 세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무게를 내려서 이제는 좀 자세를 좀 집중하고 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네요. 이것도 레드 풀다운 마지막 세트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편해 보이는데 안정감이 있네요. 어? 왔어요, 왔어요. 예, 표정을 봤죠? 그래서 이제는 네거티브로 예, 끝까지 버티면서 네, 좋아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운동을 갔는데 제가 이 기계를 처음 하는 거라서 한번 좀 안 무겁게 한번 자세를 좀 제대로 하려고 몸을 또 다시 한번 풀어요. 이거는 그냥 시티드 로우라고 하면 되죠. 네. 유니라트롤 시티드 로우. 네, 저는 웬만하면 가능할 때 양손보다는 한 손을 집중해서 번갈아 가면서 왼쪽 오른쪽.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등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앵글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벨로는 발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랑 그리고 레드 풀다운은 위에서 내리는 거랑 이제는 발은 앞에서 당기는 거랑 저는 개인적으로 등은 펌핑 잘 되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등을 많이 힘들다고 막 제대로 못 느낀다고 펌핑은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웬만하면 양손 하는 것보다 한 손을 집중하면은 자세도 그렇고 펌핑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운동도 네 세트를 했는데 15번, 12번, 10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네 세트를 했는데 마지막에 아까처럼 드롭셋을 했어요. 그래서 그 드롭셋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는 등 운동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로 로프 풀다운 하는 건데 이 운동은 무겁게 하는 것보다 자세를 좀 더 집중해서 레페티션은 좀 많이 뭐 15번, 20번 그 정도를 하면 더 좋아요. 자, 끝나자마자 바로 로프 페이스풀. 이 운동은 아주 중요해요. 뭐 자세도 그렇고 그 잘 안 쓰는 근육들도 많이 이용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 말고도 뭐 가슴도 그렇고 뭐 어깨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이 페이스풀로 운동을 마무리해요. 자, 이제는 등은 끝났고 바로 이두. 이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두는 좀 작은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슈퍼세트로 빨리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벨클 하다가 이제 주영이는 네, 해머컬로 바로 가자. 자, 저도 이제 바벨클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좀 이두를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무겁게 할 수는 없는데 자, 저는 해머는 안 했어요. 네, 그냥 기본으로 했고 두 손으로 너무 힘들면은 이제 한 손 하나씩 하나씩 많이 아파 보이죠? 자, 이것도 이 슈퍼세트는 네 번 정도를 해요. Easy. 하나도 안 쉬운데 뭘 easy야? Three more. One.
Two more. What? Get this shit. Two more. 좋은 말 씁시다. 아, 딱 봐도 이거 마무리. One more. One more. 네, 저도 이쁜 말 많이 씁시다. 함으로 할게. 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세트에서는 해머 컬로 변경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저는 이두는 많이 약해요. 일단 발도 길어가지고 정말 정말 원 원 약점이에요. 약점 done. 자, 여기서 마무리했어요. Kill it. Done. Done. 와, 좋을 것 같아. 죽지 마. Let's go. 스파 될까? 좋은데? 조금만 식단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식단 안 해가지고. 지금 덤핑이 돼가지고. 요, let's say bye bye. Over.